내가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말했죠. 이런 교회 없다. 대구 지역에 적어도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전국으로 봐도 이런 교회는 흔치 않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 교회를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놀라웠고 새로운 희망을 본것 같았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놀랍게도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다. 대구 중리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예. 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정말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많이 나와야 돼요. 정말 전도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모태신앙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중리교회를 보고 좀 충격받으셔야 되고 도전받으셔야 되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대구 중리교회 종거동부 수련회 가는 길입니다. 중리교회는 수요예배 시간에 본교회에서 해서 제가 지금 시간 맞춰서 수요예배 가는 길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목사님입니다.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상에는 그쯤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뭐 30명쯤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일단 어제 온 애들은 60명이었고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100명이 넘어간대요. 되게 큰 거죠. 보통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교회고 더 놀라웠던 게 중일학교나 또 종고등부 때 전도되어서 왔던 애들이 그 왔던 애들 한60% 이상이. 내가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말했죠. 이런 교회 없다. 대구 지역에 적어도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전국으로 봐도 이런 교회는 흔치 않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 교회를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놀라웠고 새로운 희망을 본것 같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정말 열심히 있는 교사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다음 세대 전도하는 일에 완전히 이제 집중하신 거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존에 모태 신앙들만 모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좀 조용하고 분위기 다 안다는 그런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완전히 그 그냥 일반 학교에 채플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좀날것 같고. 그게 어쩌면 교회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또 질문하면 전혀 맥락 없이 막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러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좋았던 게, 이렇게 돼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문턱이 낮고, 뭔가 계속해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제 중립의 집회를 제가 오래는 못했는데, 하고 오면서 되게, 아, 참 내가 이런 교회를 뭐 짧게지만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책임지고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다.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고, 어제 집회했던 것 중에 짧게. 제가 어제는 이게 어제 예배가 수요예배랑 겸해서 같이 이제 수련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렇게 시작하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이 목요일 오전인데요. 오늘 새벽 6시에 설교도 마치고 바로 이제 서울로 가서 서울의 뭐 연세대학교나 또 양화진 그 순교 그 기념비 뭐 있잖아요, 그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 거기를 하루짜리로 당일로 투어하고 오전 6시에 가서 대구에 도착 한 10시에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주 빡세게 일정을 진행할 건데 그래서 내가 수요예배 중이니까 따로 녹화를 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 폰을 강대상에 들고 가서 설교하면서 밑에서 이제 녹화했는데 이 각도가 안 맞다 보니까 주로 제 콧구멍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중에 다는 못 읽고 짧게 올릴 테니까 한번 그날의 감동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 하여튼 중요한 건 놀랍게도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다. 대구 중리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예. 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정말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많이 나와야 돼요. 정말 전도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모태신앙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중립교회를 보고 좀 충격받으셔야 되고 도전받으셔야 되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어떤 영혼을 향한 열정,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 이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참 기분 좋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네요. 이 카메라를 올려놓고 하니까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가면 한 95% 정도는 종교의 선택의 자유 없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없이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아야 5% 정도가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학생 때 전도대에서 교회 온 사람. 근데 그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게 자랑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중고등부 이쪽이죠. 예. 나는 우리 집 전부 다 다닌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집 전부 다 교회 다닌다. 손들어 보세요.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손 내리시고. 나 혼자나 아니면 우리 형제들만, 자매들만 교회 다니고 부모님들 안 다닌다.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앞으로 다니면서 이 충격에 자랑 좀 할게요. 이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중립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때는 어디냐? 여러분이 곧 계약할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코인 노래방에서, 편의점에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여러분은 대학 나오든지 아니면 취직해서 여러분 앞으로 장래를 살아야겠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내 꿈, 비전이라 그럴 때 아 저는 교사요, 저는 간호사요, 이거 꿈 아닙니다. 비전 아닙니다. 그 직업이에요. 직업. 내 꿈은 뭐냐? 나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미도 말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우리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는 게 하나 뭐냐니까, 예수님을 그 램프에 요즘 진이 들어봤습니까 혹시? 그것처럼 생각해요. 진이 알죠? 파란색의 큰 덩치 큰 아저씨인데 평소에 어디 계세요? 램프 안에 계시죠. 혼자 나와요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몇 번? 그건 몰라요. 하여튼 주인이 비벼야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램프에 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은요? 있죠. 그런데 램프 비비는 사람이 더 갑이에요? 진이가 갑이에요? 비비는 사람이 갑이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는 주인이 힘들면 비벼가지고 야 이걸 좀 도와달라, 이걸 좀 해달라 그러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공부하다가 6월 모의고사 치는데 이게 수학 3.5점짜리 문제에서 이게 3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줄 꺼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거 하나의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르쳐달라고. 평소 때는 주님 안 찾다가 지 힘으로 살고 지 뜻대로 살다가 자기 감당하지 못할 때 딱 돼가지고 주님 찾는, 물론 주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만 찾는 게 문제예요. 아예 시험 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 통해서 주님 내게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 꿈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인데 도움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좀 더 좋은 성적,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 능력으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급하게 비벼가지고 주님 불러가지고 이것만 도와주면 열심히 하겠다. 아 그럼 도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도와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급할 때 비볐다가 안정되면 또 사악이 져버립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이 건강으로 내가 주님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르신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탁 뭔가 위험한, 어른들 마찬가지죠. 병원 갔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는데, 속쓰러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계속 의사가 고개를 갔다 그랬더니만 큰 병원 가보시라고. 겁이 납니다. 갑자기 뭐 기도합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뭐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 나오는데 좋다고 해주옵소서. 겁나니까. 근데 다행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그 건강 가지고 더 주위에 수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검사 결과 좋으면 아 이거 막 됐다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배우니까 예수 믿는 게 능력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하고 가장 어울리는 성경 인물 모세, 또
다니엘. 아담은 왜 나왔죠? 아담은. 아, 또 누가 있을까? 요셉. 어, 요셉 했지. 내가 했잖아, 방금. 또. 대충 이 정도. 어. 미안합니다. 지금 중립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총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겨울 방학 시작할 때 성적표를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믿음을 이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나올까요? 말까요? 나올 것 같죠? 좀 지나봐요. 아, 모르겠는데 됩니다.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전부 다 서울대 갈 줄 압니다. 아, 서울대 가겠습니다. 중2쯤 되면, 아, 서울대 힘들겠습니다. 약간 양보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고3 때는 대학만 가겠습니다. 고3 졸업할 때는 군대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총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혹시 청년들 중에 지금 서른 살 되십니까? 서른 살 혹시 있나요? 어, 뒤에 자기 서른이십니까? 예.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서른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외국 옷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60, 70대에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한 1,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한 1, 2수 하다가 그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백수 2년차, 3년차쯤 될 때 벌써 요셉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보면, 총리가 될 수는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총리는 1년에 한 명입니다. 1년에 한 명이 아니죠. 임기 동안 한 명입니다. 그러면, 다 총리 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총리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가 와서 믿음의 말을 안 되라고 자꾸 현실의 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는 꿈을 꿉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솔로몬 같은 치를 달라고 그러고, 다니엘, 다윗처럼 용기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처럼 진도 같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고3쯤 되면은 막 그 학교 전교에서 야 자는 진짜 담임도 못 갈군다 교장도 못 갈군다 쟤는 믿음이 투철한 애다 이라고 소문 나도록 괜찮은데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점점 이렇게 타협해 가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에서 서른쯤 되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이 더 커진 게 아니고 서른쯤 되면 대충 이 교회를 댕겨야 되겠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3 졸업하는 교회 다니는 청소년의 90%가 고3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난대요. 10% 남는데요. 한국은 그거보다 덜해요. 근데 한국도 한 절반 가까이가 고3 졸업하면서 신앙을 떠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정말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보세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이지만 불과 여러분이 10년 안에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적당하게 취직해서 자기 경제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평생을 같이 책임지고 만난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한 가족 이루고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그것도 힘들잖아요. 무슨 M4 세대 알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 나중에 인생도 포기했대요. 행복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애를 못 놓고 뭐 이래 다 포기를 시대.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어릴 때 주의 말씀에서 들었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하고 우리 삶하고는 점점 더 차이가 크게 나요. 나중 되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셉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한테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는 꿈을 꾸며 주께서 해석하는 능력을 줬는데 나는 꿈을 꾸고 일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못해요. 지혜를 누구 솔로몬에게 줬다는데 나는 영어 단어 실컷 외우고 다음자 외우고 앞장 넘겨보면 새로운 단어가 떴어요. 분명 네 글자 적혀있는데 머리에 돌아다 나가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성경의 내용하고 내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때 고민합니다. 이상하다. 십자가는 아무나 안 져요. 십자가는 이 사람 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놈은 죽어서라도 니랑 같이 같은 땅에 발딛고 있는 게 혐오스럽다.
그 정도 살아내면 십자가를 치웁니다. 띄어서 공중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 지금 치면은 뭐 연쇄살인범, 아동강간 뭐 살인 이 정도 돼야 모든 시민들이 뭐 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 정도 급의 사람만 십자가에 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 달았죠?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거 황제를 거역하는 반란이죠. 반란 역모죠. 그래서 달렸고 나머지 두 강도는 죄목은 뭔지 몰라요. 근데 얘들도 어지간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 달아놨는데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돼요. 그러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시간이 바쁘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그 약간 안락사 같은 거. 어차피 십자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빨리 죽여주는 거죠. 해지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빨리 죽게 하려고 이 뭡니까 이게 허벅지 큰 뼈를 햄머로 사람 피 죽여요. 그렇게라도 죽여주는 게 달린 사람에게는 마지막 호의입니다. 호의. 끝까지 달리지 말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망치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군인이 진짜 예수를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참아도 죽은 척 해야지. 그랬는데 창이 들어오면 참아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군인이 옆구리를 툭 쑤시니까 성경은 진짜 희한한 책입니다. 내가 목사로 사는 말이 아니고 그냥 보통만 성경은 희한해요. 과학적은 알지만 과학적입니다. 역사적은 알지만 역사적으로 맞는 책이에요. 어떻게 나오니까 옆구리를 쑤시니까 물과 피가 나왔대요. 여러분 집에서 종이에 이 손을 빼봐요. 여기 삼다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 이게 손을 뺐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삼다수가 나오면 이 병 가야 돼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골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대요. 그 말은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도 없을 때예요. 그냥 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육골을 찌르니까 물이 팍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찐득한 피가 즉 이렇게 젤처럼 이게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왠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저처럼 여러분처럼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심장은요 열심히 일해요. 계속 펌핑합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 10편 나오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은도받고 올라올 동안에 너무 많은 구타를 당해가지고 아마 내가 예상컨대는 뇌출혈, 뇌 말고 뇌. 배 안에 엄청난 피가 흘렀을 거예요. 고여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선전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말씀하시고 숨지시죠. 그게 뭐죠?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심장이 펌핑을 스탑합니다. 몸 피가 안 흘러요. 그러면 배에 고여있던 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흘러가면 그래도 이렇게 마치 그 흙탕물을 가만 놔두면 가라앉죠. 위에는 맑은 물, 밑에는 흙덩이 거죠. 근데 이걸 휙 저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배 안에 고여있던 피가 안 흐르니까 무거운 피덩이, 그 안에 피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은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어있죠. 창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큰 물은 푹 터져나가고 진득한 피덩어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생물학적으로 사망입니다. 예수님 뭐 잘 참아가지고 창 찔려도 참아야지 이랬다가 묻은 거 가지고 열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말은 꽤 많아요. 무덤에 넣으니까 시원해가 났다. 그런 거 참 말이야 참.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겨져도 말씀서 하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또 웃기는 게 출애굽 모세 출애굽을 또 세상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가지고 땅으로 걸어가노 이렇게 대단하죠. 가끔 우리나라에도 무슨 저 진도 가면 이렇게 할머니가 한 번씩 바다 갈라져가지고 뭐 진도의 모세 기적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갈라지는 거는 조수 간만 때문에 바닷물이 옆으로 쓱 내려가가지고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로입니다. 가로. 성경에는 물이 벽을 세웠대요. 새로 물을 세운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가지고 벽을 물로 세웠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바다가 꼭 깊어야 바다가 얕은 것도 바다지. 그래가지고 깊은 바다 말고 저기 얕은 갈대밭 있는 바다 쪽으로 이렇게 차박차박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오던 외국분들이 보니까 이게 물에 반사돼가지고 착시 때문에 깊은 바다가 벽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봤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못 믿어지니까.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럽시다. 그리 건너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남아있는 모든 지금 치면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말을 타고 끌고 오던 그 이집트 군인들이 그 찰방찰방으로 다 빠져죽었습니다. 고맙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아, 내가 뜰빵해서 그렇구나. 그게 낫지. 이걸 내 머리까지 믿어보려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 더 꼬여요. 더 꼬여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주일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물론 4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큰 행사. 교회. 부활절 뭐 주는 날? 우리는 계란 왜 주고 뭐 먹잖아, 그죠? 부활절은 4월달에 한번 보통 지키지만 실제로 말하면 왜 주일만 일요일만 내밀리느냐? 일요일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꼭 3, 4월달 그때마다 그때만 내가 부활절 할 게 아니고 매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롯이 고통 받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내게 생명의 소망을 주려고 부활한 날이 오늘이다. 그 기쁨으로 주일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밌던 게 뭐냐니까 교회 오면 교회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 뭐냐 하면 특히 중고등부를 해요. 수련회 지금 교회에서 하지만 보통 여름에 외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교회가 훤해요. 낮에는 막 놀게 해요. 수련회 가면. 막 놀게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밥 먹인 다음에 찬양을 심하게 합니다. 심하게. 설교도 심하게 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짧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막 기도를 다 시켜요. 막 불을 끄고 뭐 누나 무섭게 막 신지게서 무섭게 치고 있고 막 둘러싸는게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고 막 시험도 와가지고 막 기도 미안해 막 이러고 무서워요. 작년에 막 구해줘 생각도 나고 막 이상한 건가? 뭐 가끔가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막 이상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상한 말을 하고 그죠? 알랄라 따닥따닥 하고 막 잘못 들어왔다 하고 막 겁을 냅니다. 근데 어떻게 눈 갔어요? 눈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또 조별 모임하고 재밌게 막 해요. 미션하고 막 놀고 하다가 저녁이 됐어요. 또 밥 주더니 막 차를 들게 막 하고 술을 들게 막 해서 또 불 끄고 막 기도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가 참 재밌어요. 합법적으로 집을 떠날 수 있고. 안 그래요? 2박 3일 회비 좀 얼마 왔습니까? 대충. 뭐 요새 한 3만원, 4만원 봤대. 솔직히 말해서 3만원 주고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그저 아닙니까? 그저죠, 그저. 그러니까 또 교회는 학교처럼 그렇게 뭐 규율도 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딱 걸리는 게 저녁에 기도하는 것만 없으면 정말 대박이야. 근데 기도가 좀 걸려. 근데 내가 교회를 이제 한 4, 5년 다녔는데 아 수련회 갈 때마다 고민해요. 아, 저녁 기도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거 빼면 괜찮겠다. 그거만 참으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하는데 간혹 강사가 독한 사람이 오면 옛날에 대충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있으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막 우리 너무 애끼시는 목사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막 무슨 마이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 하나 막 봐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등짝을 치면서 막 기도해라 하고 막 그 가끔 가다가 집사님 불러가지고 막 아들 기도하던 애들 기도 시키라고. 그럼 막 부담스럽게 권사님이 바로 내 코앞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와 미칩니다. 그때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뭐 해야 되겠다? 울어야 되겠다. 울어야 끝나는구나. 이걸 이제 문화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말이 빨라요. 바로 뒤에 있던 집사 김 집사님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이 집사 기뻐해라. 올 너가 깨졌다. 술을 막 집에 가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내 가방 받아주고 아이고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엄마 소식 기도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은혜 그래 받았다면서 근데 양심적으로 사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자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가정의 평화를 굳이 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아 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막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직에 머물다고 계셨어요. 교회 안수립사 권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죠. 그냥 교회 갔죠. 근데 저도 중학교 2학년 옛날 얘기입니다. 1988년도 7월 말에 여름 수련회 따라갔다가 모태신앙인데 15년간 혼자 돌아다니다가 15살 때 하나님께 얻어 걸린 거예요. 찬송가를 찬송가 보통 몇 절입니까? 보통 4절 긴 건 6절 이걸 무한반복해요. 아직 기억나는 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그 찬송가가 6절까지인가 했죠? 근데 그거를 그 한 곡을 40분 했습니다. 40분 끝도 없어요. 가사를 다 외웠어요. 나중에 졸면서도 길도 없이 주의 자비 다 외워요. 북치는 사람은 막 교대합시다. 막 치다가 손 치라면 옆 사람 치고 그러고 끝난다면 뭐합니까? 보통은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찬송하다 기도해요. 설교하기 전에 그러면 기도하면 저 뒤에 있는 분이 스위치를 착착착 닫고요. 앞에만 놔두고 우리 제일 뒤에 앉았거든. 제일 뒤에 그럼 기도합시다. 마이크도 이래 앉고 이렇게 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어른들이 한 4, 5명 많이 왔어요. 쫙 앉아가 바닥에 의자에 앉아 이렇게 방석에 앉아가 하는데 야 특히 남자분들은 좀 기도를 점잖게 해요. 주여 주여 이럴 때 와 하진 애들은 목숨 겁니다. 일단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손을 떨어요. 와,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들어요. 어떤 분은 앞뒤로 어떤 분은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은 일어나가 막 그러니까 방언하고 막 우와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보면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앞이 불켜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림자 다 보입니다. 실루엣이야 실루엣. 이 지옥이에요 지옥.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계속 막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정말 감사하게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중류교의 교훈이시여 그런 사람 지금은 잘 몰라요. 이게 고마운지. 에이, 남들처럼 그냥 좀 주말에 돌아다니고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막 교회 집사라고 교회 안 가! 이래가지고 막 아 짜증나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신앙에 들어와 보면 그게 얼마나 이건 평생 부모에게 유산을 못 물려줘도 내게 신앙 물려준 것만으로 평생 감사할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 그렇고 그냥 나는 교회랑 함께 태어났는데 이 중류교회가 너무너무 청소년들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처음에 올 때는 거의 막 유기되듯이 납치듯이 끌려왔어. 그래가지고 야 앉아라 이래가지고 막 근데 그러다고 뭐 자꾸 뭘 부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남아있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오래 남았어. 문제는 여기까지 왔다 끝내버리면 진짜 아까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근처 와서 뱅뱅 마치 그 영화 조스처럼 뱅뱅 돌다가 은혜가 쏟아지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여기까지 와서 뱅뱅 돌다가 끝내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 못 만나고 믿음 못 가지고 가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런 순례를 마련해 가지고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그 모든 사람 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안 믿겨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기도 필요 없죠. 그때는 기회 될 때마다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꼭 중독의 모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계기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혼자만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잘 출발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